6장 보면 훈련 과정하고 훈련 과정하고 평가에 대한 안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뭐 일반적인 얘기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스킬이 있어야 되고 태도가 좋아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고, 이게 세 개 가장 기본적인 거고 다 읽어봐야 돼. 그리고 또 이건 당연한 얘기들. 어세서는 뭘 봐야 되고. 솔직히 가이처럼 중요한 건 찍어줘야지. 중요한 건 이런 거 하는데, 레벨 1은 뭐를 뭐냐면은 20문제를 끝내야 돼요. 20문제. 네. 그리고 레벨 1은 전부 다, 전부 루프 과제를 통과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 빼고. 와이드 리앵커. 와이드 리앵커. 빼고. 그리고 레벨 1은 클라이밍 테크닉 해야 되는데, 버티컬 에이드 클리밍 빼고. 그리고 투 레스큐를 한대요. 레스큐 두 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두 개 다른 루프, 그냥 일반 레스큐. 이거 해야 되고, 그리고 로어링. 로어링. 이게 프리 미리 리깅 된 릭 포 레스큐 시스템이, 레스큐를 위한 리깅 시스템. 레벨 2는 30문제 레벨 2 문제를 해야 되고, 레벨 2는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레벨 2 과제들. 자, 그리고 레벨 2는, 레벨 2랑 3는 에이드 클라이밍 통과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다른 최소 하나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이에 뭐 리퍼 레스큐를 한다든지 홀링 한다든지, 그 로프에 힘 실린 거를 푸는 거. 로프 힘 실린 거. 그리고 그냥 크롤에 있는 걸 푸는 거. 에이드 클라이밍 있는 거 푸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한 번씩 보여준다는 거예요. 장애물 통과하는 거. 디비에이션이나 로프드로프나 리앵커나 이런 거. 그리고 레벨 3는 10문제 레벨 3 문제랑 20문제 레벨 2 문제를 통과해야 돼요. 네. 그리고 레벨 3는 다음 것들을 계획해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앵커 선택과 뭐 비상 계획, 위험 분석, 위험 식별, 장비 선택, 접근 방법과 인원 배치, 제3의 사람, 제3의 서드 파티, 그 당사자 외에 제 외부 사람들, 외부 사람들에 대한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레벨 3는 이거 61번 잡 플래닝 폼, 이거 사람들 레벨 3 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잡 플래닝 폼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요거에 대해 이걸 보고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제대로 계획을 짤 수 있는지 보는 거죠. 근데 교육생들은 자기 것들을 써도 돼요. 자기 폼이 있으면 자기 것 써도 돼요. 상관없다고. 네. 우리가 제공하는 폼 말고. 네. 여기 아이라타 폼이 그렇게 뭐 썩 완전 좋다고 그렇진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많이 하면 되니까 그런 거 쓰면 되고. 릭 포 레스큐 이거 미리 리깅하는 게 복잡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죠. 작업 절차서, 작업 플래닝. 네, 절차서 같은 거죠. 그리고 레벨 3는 Equipment Inspection Report가 있는데, 장비 검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요새는 잘 안 하기도 하지만 이거 원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6장 하고, 요거는 이제 평가에 대한 항목표예요.
그래서 레벨 1, 2, 3는 이게 REF가 레퍼런스거든요. 참조. 네. REF. 이게 참조. 6점이 참조하고 네. 6점이. 그거 해서 아이라타 인터넷 시스템을 뭐 알고 법적인 문제, 위험성, 위험을 확인하고 위험성 평가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장비에 대한 거, 장비 선택,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지 미리 체크하는 거. 그리고 인테림 인스펙션이 인테림이 약간 정기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장비 조립과 버디 체크 하는 거. 이런 것들 레벨 1, 2, 3가 있잖아요. 1, 2, 3. 네. 원, 이거는 버디 체크 이런 건 1, 2, 3 다 해야 되는 거죠. 1이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셀렉션. 회색은, 회색이 뭐냐면 밑에 보면은 섀도우 박스 있잖아요. 어웨어니스예요. 어웨어니스. 섀도우 박스가 회색이지 않나요? 회색인데 이게 어웨어니스인데 이게 인지하는 거. 인지 정도 하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과정들이 있어요. 리깅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레벨 1은 뭐하고 2는 뭐하고 3는 뭐하고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외워야 돼. 여기 다 해야 되는데? 네. 이 밑에 루프 기술들 하는 거. 다 하얀 박스. 하얀 박스는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클라이밍 테크닉 이런 거. 근데 레스큐는 아니죠. 레스큐는. 아, 이 까만 거는 안 해도 되는 거고. 까만 거는 레벨 까만 거는 레벨 1, 2는 안 하는 거고 3만 다 하얀 박스잖아요. 하는 거. 3는 무조건 다 해야 되고. 네. 3는 전부 다 하얀색. 네. 이렇게. 그리고 계획 짜는 거. 계획 짜는 거 보면 인터넷 아이라타 인터내셔널 시스템 아이콥, 텍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후보생들, 교육생들은 뭐 자기네 아이콥 텍스 그 오퍼레이팅 프로시저가 있거든요. 각 회사들은 그 현장 운영 회사의 그 오퍼레이팅 프로시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이코 파트 2에 뭐 이거 이런 거를 찾아보고 자 그리고 아이코도 봐야 되네. 일단 보면 좋죠. 레벨 3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아이콥의 범위랑 이런 것들에 어떻게 사용되고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레벨3는 익숙하게 해야 돼. 그렇게 법적인 것들 이런 건데 법적인 것들은 그리고 이건 사실 우리나라 법이 없으니까 크게 저기하진 않아서 법적인 문제로 이렇게 저기하진 않고 근데 드리블 NSPC 블로그 법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공부해야죠. 그냥 뭐 보면 돼요. 법은 어떻게 하는 거고 위험 인식과 위험성 평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뭐 이런 것들 위험성 평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세서는 슈도 노트블 이런 거 접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레벨 3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원 배치. 그리고 인원이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해서 다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죠. 평가는 아이라타 인터내셔널 시스템 아래에서 아이코 예 아이코 아니 뭐 아이콥에 있는 내용인데 뭐 그 이 아래에 있는 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로
이런 것들 다 당연한 얘기들이는 당연히. 세이프티 메소 스테이트먼트 이거 해야 되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거. 출입 금지고요. 그리고 그냥 보는 건 다 봐야 된다고 보면 되고요. 실리콘 가이던스. 아, 이런 거. 출입금지구역 만드는 거, 뭐, 왜 필요한지, 이런 거. 비상사태 계획하는 거, 비상계획. 비상계획이 그걸래요? 그런 거죠. 앵커 어디다 쓰는지, 장비, 팀 사이즈, 숙련도, 어디서 그거를 관리하고 이제 보는지, 이런 것들을 하면 되고, 다 이런 거. 레스큐 플랜 보여주는 거, 레벨, 그, 이거에 대한 인식이 뭐든 다 전부 다 해야 되는 거고, 레벨 3는 이걸 짜야 되는 거고.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퍼스트 에이드, 응급처치와 서스펜션 인톨러런스. 요거는, 서스펜션 트라우마라고 불리는, 서스펜션 인톨러런스. 환자가 오래 매달려 있는 거. 네, 이거에 대한 고려도 항상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오래 하면은, 힘들어요. 뭐 작업 의자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팔다리를 계속 움직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 힘든 거 무조건 버티세요 버티세요 하는 건 좋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는 다 읽어보세요. 잠재적인 서스펜션 인톨러런스 이거를 강조를 해야 된다는 레스큐 할 때 장비 선택 읽어보시고 그리고 장비 관리 읽어보시고 장비 사용 전 확인 사항 읽어보시고 정기 검사 읽어보시고 최소 몇 개월에 한 번씩이요? 6개월에 한 6개월. 번씩 컴피턴트 펄슨이라서 레벨 3가 안 해도 돼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장비 공부장에 대한 거 네. 뭐 리깅 하는 거 다 나오죠. 리깅 되게 많다 양이. 네, 괜찮으니까. 근데 어차피 다 같은 느낌의 맥락이라서 평가에 대한 거, 매듭과 로프 관리하는 거. 사람들 로프 말아놓는 거 할 줄 알죠, 레벨원들. 몰라요? 그렇게 해도 돼. 그거 하는 거. 잘 말아놓는 것도 보고요. 그래서 필수 매듭이 여기 있어요. 피겨 오브 에잇 온 어 바이트. 팔자 매듭. 더블 피겨 오브 에잇 온 어 바이트 번이나 더블 피겨 오브 에잇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팔자인데 더블로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 피겨 오브 나인 알파인 버터플라이 스카폴드 오버 베를러 이건 베를러 네 스토퍼나 이게 필수예요. 전 필수만 하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근데 다른 과제도 알면 좋죠. 이런 것 다 그냥 읽어봐요. 매듭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은, 이런 노트 이런 거 있죠, 노트. 이런 것들을 읽어봐야 돼요. 지나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여기서도 다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기본 앵커 시스템. 이런 거. 아, YN. 됐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이런 단어는 되게 자주 나와요. feasible 이런 거. 잠깐만. 단어가 자주 나요. 단어가.
단어를 외워두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다 외워야 돼요. 외우긴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계속 나오는 단어만 나오거든요. 데몬스트레이션, 이건 알잖아요. 보여주는 거. 컨시퀀스. 아니, 네가 읽어주면은, 데모샵, 데모샵이라면은 기억이 나는데, 내가 이렇게 보잖아? 쳐봐야 되잖아. 아, 데몬스트레이션 이러고 있어. 아. 까막눈의 한계다. 그리고 위험성, 이거, 로프 보호에 대한 거. 뭐, 리앵커가 어때야 되고, 하나하나 보여주는 디비에이션이 뭐고. 디비에이션이 어떻게 되는 거고, 싱글은 어떻고, 더블은 어떻고, 이 차이야. 사람들 물어보잖아요.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이거, 이걸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뭐, 밑줄도 되네. 밑줄. 싱글과 더블의 차이는 각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네. 각도가 아니에요. 이게 읽어보시고 나중에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나중에, 나중에. 그리고 밑에, 시험 보는 거는, 그 디비에이션 시험 보는 거 어떻게 시험 보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리트리버블링인 풀스루 이런 거도 리트리버블링인 풀스루에 관한 거 워크 리스트레인트 라인 작업 제한 위치 제한하는 거 이런 거 하면 되고 assessment, recommendation. 이런 거. vertical forest system.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것들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 되고. 겹치는 게 맞네. 겹치는 게 아니죠. 겹치는 게 아니라고. 네. 각 한 개 항목별로 설명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거에 뭐 순서를 설명한 건 없거든요. 이게 다 기본적으로 뭐 어떤 게 돼야 된다. reforest 6.5도 다 이렇게 지나갈게요. 똑같아요. 로어링도 그렇고. 홀링 시스템. 홀링 시스템도 이렇게 있어요. 요거 3. 그리고 크로스 홀 밑에도. 이것도 다 읽어보면 돼요. 컴플렉스 레스큐 시스템이 팀 레스큐예요. 팀 엑서사이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뭐가 필요한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걸 기준으로 강사는 알려줘야 돼요. 밑에 로프 매니버 6.6 보면 로프 매니버 있어요. 거의 6장이 제일 많아요. 이게 내용들이 다 있는 거라서. 그래서 로프 과정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등강, 하강, 체인지오버 이런 것들이 있고 로프 드로프, 리앵커, 패싱 미드 로프넛 보면은 엣지 옵스트럭션 더 탑. 이게 정식 명칭이거든요. 오버 더 엣지라고 부르진 않아요. 옛날부터 이렇게 불렀으니까 하는데 엣지 옵스트럭션 앱도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작업 의자 쓰는 거 컴포스 시트 워크 시트 아, 뭐, 패싱 미드 로프 프로텍션 줄 중간에 5대 통과하는 거 클라이밍 테크닉도 마찬가지 점치 이것도 다 우리가 실습으로는 알지만 어딜 기준으로 했다는 거는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다 이걸 다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다 이것도 그렇고 로프 레스큐도 다 똑같아요. 쭈쭈쭈쭉 넘어가면 위드 로프 위드 이것도 다 클라이밍 레스큐 이런 거 다 똑같아요. 네, 최신가. 네, 여기까지. 6장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설명은 다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그각 항목별로 있는 거예요. 각 과정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그래서 보면 여기 rescue from for alert equipment 보면 692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오버뷰에 있는 거 개요잖아요. 오버뷰가 개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평가 시에는 뭐가 필수인지 그거에 대한 가이던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레벨 2와 레벨 3는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레스큐 구조에 관한 거를 캐절티가 매달려 있는 어디에 둘다 for alert 시스템에 임시로 혹은 그 완전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 for alert 시스템에 매달려 있을 경우나 혹은 트윈 테일 for alert를 냈냐 등 우리 안전고리 있죠 후크 요거에 매달려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를 구조하는 거를 배운다는 거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벨 2나 3는 그리고 만약 매달려 있을 때 for alert 장비에 매달려 있을 때 부상자는 반드시 하나 더 안전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여기서 보여줄 때 실제는 다르겠지만 의사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환자 할때 투포인트 하세요 하는 게 이런 것도 이유도 있어요. 그럼 트레이너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should note 해야 된다. 그 구조자는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충분한 부상자한테 올라가는데 충분한 장비로. sufficient가 충분한 장비. sufficient도 많이 나온다. 뭘 포함해? 로프를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만약에 이게 될 수도 있어요. 미리 레스큐 백 같은 거 있잖아요. 준비된. 그런 게될수 있는 거예요. 구조자는 부상자를 내릴 수도 있고, 혹은, 리깅을 한 다음에, 환자랑 같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모든 아이라타 레스큐는, 모든 아이라타 레스큐와 같이, 두 개의 독립적인 포인트가 필요하고, 언제나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우리가 알고만 있었지 실제로 여기 뭐 어디를 근거로 하는지 그걸 몰랐잖아요. 섹스에 숨어있던 숨어있진 않았어요. 내가 숨겨놨다. 네, 마음속에 숨겨놨겠지.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고 밑에 보면은 뭐 숏 커넥션 있잖아요. 전링크 우리말하자면 네. 레벨 3가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Rescue from one connector that means to a bolt anchor may be discussed but not required assessment. 하나만 쓰는 거는 뭐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근데 필수적이지 않다고 여기 노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알고 평가관이 아세서 얘기를 한다. 텍스 이렇게 항상 있는데 텍스 옆에 갖고 이게 있고 힘들다. 두 개로 텍스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텍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넌 생각은 어떻냐? 그러면 막 생각 얘기할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레벨 3가 갱신이고 레벨 3도 할수 있다고 동의를 해서 우리는 평가를 한 거다라고 하면 아 서로 레벨 3랑 동의가 된 거면은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우리 다른 방법으로 두 개를 쓰는 게 어떻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뭐 싸울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결과적으로 네. 이렇게 아 여기 이렇게 있는데 오늘 그때 좀밥 먹으라. 너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한 단락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하나 보면서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영어가 어렵지.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이거를 근데 하나를 찾아보는데 20분이 걸렸다. 그 다음 거 하는 데는 15분이 걸리고 그 다음 거 하는 데는 10분이 걸릴 거고 그 다음 거 다음 곡은 3분이 걸립니다. 그거를 공부하면 이렇게 6장은 마칩니다.